everyone, I'm Jinju, the leader of What's Up, and I'm here to take you on a music journey. It's time for K-Jukebox, where I fill you in on talented Korean musicians. So, if you're ready, hold on tight, and let's enjoy our special date right now. A top-notch ballad singer is back. It's Jung Jae-woo, who touches everyone with his rich and sensual voice. So let's learn more about his music story right now.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미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쇼미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가수 정재욱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Sensual ballad singer Jung Jae-wook is armed with a voice that tugs at our heartstrings. He is also the singer who sang the well-loved hit Farewell. He's ready to take center stage once again with a newly released track, Spiteful Words, which suits the cold winter season perfectly. Learn more about his music and get the behind-the-scenes scoop on the episodes related to the many soundtracks he has released so far, and find out about his love for his Japanese fans. Let's now enjoy a special one-on-one with singer Jung Jae-wook. Cross the Line이라는 앨범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네, 앨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간간이 이렇게 뭐 디지털 싱글로 계속 발표는 해 왔었는데 네. 그런 곡들도 좀 모으자는 차원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싱글로 계속 내기보다는 좀 앨범 형태로 CD로 발매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한번 모아서 좀 더 많은 곡들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자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기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총 몇 곡이 수록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번에 그 미니 앨범이라는 게 이제 반 정도 한 네. 거니까 6곡 수록돼 있고요. 네. 약간 어반한 곡도 있고 그 예전 스타일의 발라드 곡들도 몇 곡 있고요. 네. 그리고 전혀 뭐 시도하지 않았던 빅밴드 스윙 같은 뭐 그런 네. 곡들도 있고 다채롭게 짧지만 많이 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인 이제 거지 같은 말도 네. 이별에 대한 노래라고 들었는데 예 네, 그렇죠. 뭐 네. 약간 다들 이렇게 헤어질 때 좋은 얘기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뭐 사랑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 듣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기분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타이틀곡 제목을 거지 같은 말로 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가사를 써갔는데 네. 그 이제 작곡가분이 임의대로 막 고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치면서 자기가 이제 임팩트 있는 말을 넣어보겠다면서 네. 넣게 됐는데 그 멘트가 너무 강해서 네. 그거 말고는 다른 제목을 못 뽑겠어요. 아, 임팩트가 그래서, 없었군요. 네, 그래서 거지 같은 말이라는 제목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네, 뭔가 귀에 좀 약간 꽂히는 것 같아요. 네. 거지 같은 말이라는 게 네, 되게 기억에 남는 단어들의 조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타이틀곡 네. 거지 같은 말 네, 라이브로 부탁드릴게요. 라이브로요? 네. 사랑했다는 말 장난 들을수록 거지 같은 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Jung Jae-wook has repeatedly gone through changes in the genre of music he prefers. He shows his distinct qualities and talent through his music he performs, but it goes without a doubt to say that he suits the ballad genre extremely well. He touches everyone with excellent ballad songs like Farewell, Foolish Breakup, and countless others. 여태까지 노래들이 이별에 관한 가사가 되게 많았었어요. 예. 왜 자꾸 그런 슬픈 노래를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다면? 예전에부터 앨범에 그 밝은 느낌의 곡들을 그런 가사들을 네. 녹음을 해보면 네. 저랑 굉장히 안 어울려요. 보이스톤이. 그래서 자꾸 그런 곡들을 자꾸 배제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작업을 한 게 어느 멋진 날 같은 청혼곡이 네. 되겠고요. 네. 앞으로는 좀 밝은 느낌의 곡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뭐 이제 금연하고 나서부터 좀 네. 목소리도 좀 맑아지고 해가지고 아 금연이요? 네. 약간 좀 톤 같은 게 좀 밝아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브라이트한 곡들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잘 봐요는 대충 몇 번 정도 부르신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죠. 거의 정말 네. 몇천 번은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네. 유명한 곡이어서 잘 가요라는 노래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좋아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보면 노래방에서
중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노래로. 그 곡으로 오디션 많이 봤다는 네.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좀 많이들 불러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떤 분은 이제 한 번씩 오셔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불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뭐, 저는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워낙에 너무 히트했어서, 그거를 뛰어넘는 곡을 정말 만들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가만히 눈을 감고는 그렇게 별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을 많이 해줘서, 네. 그때 위안을 참 많이 얻었어요. 아. 그간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 한 5년의 공백을 깨고 좋아해 주셔서 그때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여성 팬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감을 뭐 만나뵐 수 있다던가 네. 그런 편은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네. 남성분들은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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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시고 네. 어쩌다가 뭐 사진을 한번 찍으시자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죠, 남자분들은. 네. 근데 알고 보면 남자분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표현하시지 않는 남성 팬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표현 좀 하십시오. 네. 정재욱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oundtracks, which is something many artists want to pursue. He participated in the soundtrack of the popular drama I'm Sorry, I Love You, starring So Ji-sup and Im Soo-jung. He also lent a hand to the fame of many other works by participating in the soundtracks. Jung Jae-uk says he has many funny anecdotes related to the soundtracks. 근데 이렇게 타이틀곡이나 앨범 활동 외에도 이제 드라마의 삽입곡에도 활동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를 부르셨잖아요. 그 외에도 엄청 많죠.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OST 작업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가요 앨범 녹음할 때 네. 그 저희 프로듀서께서 네. 자기가 이제 OST를 하나 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저보고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네. 그때 제 앨범 출시 일정이랑 그 드라마 출시 일정이랑 좀 겹쳐서 네. 작업을 못한 게 있는데 그게 겨울 연가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어금니 꽉 깨물고 드라마는 들어오는 거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작업들 많이 했었죠. 네, 리메이크한 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예. 네. 거기 마지막에 나온 곡이죠. 히라이켄의 네. 그 히토미오 토지테를 네,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라는 곡으로 예. 리메이크를 하셨는데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도 제 노래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네. 그 한 갑절은 되는 것 같아요. 일본 그때 제가 갔었는데 네. 거의 뭐 온 동네방네 그 노래만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그 반응이? 약간 한국 팬분들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거기서는 정말 폭발력이 있는 약간 히트였어요. 그래서 막 전 국민이 막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됐었던 네. 반면에 제가 발표했을 때는 그냥 그 차트 한 10위권 안에서 꾸준히 한 몇 개월을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곡들이 없었는데 네. 계속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좀 되게 놀라웠고 네. 번안한 곡이 한 곡 더 있는데요. 네. 그 시즌 인 더 선이라고 네.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그 튜브라는 곡, 그 팀이 있어요. 네. 거의 한 30년 된 팀인데 그냥 우연찮게 공연장에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드렸는데 네. 갑자기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 그 관객분들이요? 네. 네. 그러더니 막 춤을 추면서 같이 즐기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콘서트 할 때는 뭐 네. 그냥 다들 일어나 계시니까 뭐 이 정도인데 네. 갑자기 원래 그 분위기 자체가 네. 발라드를 부르고 하면 이렇게 박수 쫙 네. 치시고 이렇게 감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되게 조용히 관람하신다고 네.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정말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 공연 때 꼭 그 곡을 불러요. 네.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일본에서 활동의 에피소드라면? 이제 일본은 공연 끝나고 나서 네. 이제 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네. 악수를 하는데 엄청 진짜 진심으로 이 좀 떨림과 네. 정말 당신을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느낌이 전해오는 네. 악수 있잖아요. 그걸 정말 뭐 이렇게 포옹도 하잖아요. 네. 어쩌다 팬분들이 포옹을 요구하면 막 포옹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네. 정말 온몸이 떨리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우리나라랑 좀 감성이 참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죠. 좀
더 좀 얌전하시지 않으세요? 일본 팬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가셔, 안 가보셨어요? 네, 일본 활동은 안 해봐서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번 앨범을 이제 기점으로 방송 활동도 혹시 많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찾아주시는 대로 이제 다 찾아뵙고는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선 이상 그래도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2016년에 이제 새 앨범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 한 해 동안 뭐 공연이나 콘서트 계획이 있으시면 아마 올 안에는 무조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어차피 저도 공연을 제일 좋아하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많이 준비된 좋은 공연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앨범 내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방송들도 자주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화답해 주시면 저 또한 뭉클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뵐 테니까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 노래 한 번씩들 찾아봐 주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Join me again next week on K-Jukebox.